여러분들 오늘은 포르쉐 타이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포르쉐가 만든 전기 스포츠 세단이죠. 차량의 제원을 보시면 출력은 902마력에다가 토크는 무려 128km, 그리고 중량은 1750kg, 살짝 무겁지만 괜찮아요. 그리고 4륜구동을 택하고 있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포르쉐를 출고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0마력의 힘을 낸 차가 문짝이 4개예요 여러분들이 데일리로 타셔도 되고 장을 좀 더 빠르게 보러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뒤쪽에 이 패스트백 라인, 포르쉐를 굳이 좋아하지 않아도 이 뒷모습을 보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포르쉐 타이칸 특징, 눈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포르쉐 전 모델이 개구리처럼 생겼지만 타이칸은 확실히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밑에 에어덕트가 뚫려있습니다. 절대로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밑에는 카본으로 제작된 스프리터까지, 이거 달려줘야죠. 이쪽으로 열심히는 이제 전기 충전기가 볼 거예요. 참고로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밑에는 기본적으로 스커트가 달려있습니다. 얘는 포르쉐니까 심지어 터보 S, 포르쉐 타이칸 터보 S. 휠 디자인은 굉장히 깨끗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이크 보시면 노란색이죠. 노란색이 터보 S, 그냥 터보가 흰색, 일반 타이칸이랑 타이칸 4S는 빨간색 이렇게 들어가요. 문짝 옆에도 이렇게 에어덕트가 뚫려있고 세심한 배려 아주 좋아요. 포르쉐 특유의 테일램프 일자로 쭉 꺼지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무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되게 미래지향적이면서도 멋있어요. 타이칸 터보 S.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개딸깍. 아하,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당연히도 프레임리스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분들 문짝 여실 때 유리창 잡으시면 안 돼요. 손때 묻어요. 이게 뒤쪽으로 길게 빠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뒷자리가 좁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우, 조명이 왜 이렇게 어둡니? 괜찮아요, 이 정도면 편합니다. 나가볼게요. 버튼이 이쪽에 몰려있습니다. 여기도 버튼이 있고, 그리고 수납 공간 충분히 있어요. 여기 매트에도 포르쉐가 써져 있군요. 일단 시동부터 켜볼게요. 스타트. 라이트가 저런 식으로 빛이 나는군요. 포르쉐 특유의 이 핸들 정말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얘들이 내부를 정말 정말 잘 만들어요. 여기 위쪽에 시계 달려있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사이즈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조수석에 또 달려있고, 여기에도 터치식으로 제가 이제 자동차를 조작하는 거예요. 컵홀더 무려 두 개씩이나 있고, 시트 보시면은 구멍이 뻥뻥 뚫려있죠. 이것을 바로 통풍 시트. 나가볼게요. 보시면은 제럿백 2.4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31km? 잠시만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타이칸 터보 S는 총 용량 93.4kW의 퍼포먼스 배터리 플러스를 기본 사양으로 탑재하며 최대 761마력에다가 제로백은 2.8초, 최고속도는 260km에요 주행 가는 거리는 289km 정도고, 여러분들 얘는 평행세계에 있는 타이칸이에요. 실제 타이칸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그나저나 제가 도색을 조금 바꿔볼게요. 도색, 어우 이 색깔 괜찮아요. 이거랑 빨강색, 녹색, 아이스 화이트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창문은 리무진 갑시다. 여러분들 준비하시고 출발. 와, 역시 전기차 되게 조용하게 출발하네요. 왼쪽으로 핸들링, 핸들링 좋아요. 뭐야, 150km라고 지금? 안 돼, 속도 줄여야 돼. 어린이 보호구역. 어? 여러분들 이 차를 타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와중에 가변 스포일러 열심히 일하고 있군요. 보시면은 뒤쪽에 스포일러 열렸다 닫혔다. 여러분들 제가 타이칸으로 400km 한번 찍어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화이팅. 이게 실제로는 400km를 찍을 도로도 없고 찍기도 불가능한데, 이거는 게임이니까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250km 돌파. 나. 그다음에 300km 돌파. 420. 와, 423km가 이렇게 편합니다. 425km. 오, 위험해. 아이쿠. 그다음에는 속도 100km 넘은 상태에서, 아이 나와봐 임마. 100km 넘은 상태에서 핸들링 해볼게요. 여기서 브레이크 따로 안 밟고, 아이 브레이크 밟아야겠죠? 아이 이건 안 돼요. 이쪽으로 천천히. 여기서 오른쪽 속도 적당히 줄이면서 오른쪽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TCS를 끄고서 드리프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드리프트. 나이스 샷. 어우 좋아. 여기서 드리프트. 보시면 이렇게 쫙쫙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꽝. 드리프트 살짝 옆으로 달리기 스킬. 이 정도면 거의 BMW죠? 여기서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잘가. 아이쿠. 보시면 다른 친구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내려갈게요. 난 널 버리지 않았다고. 친구야 미안해 들어가. 빨리 들어가 인마. 어, 안 돼! 여기 어디야! 아이쿠! 어우! 이번엔 제가 기찻길을 따라서 쭉 한번 달려볼게요. 출발! 기차를 만날 수 있길 바라면서. 출발 스타트! 1인칭, 어우! 눈뽕, 뭐야? 어허! 아이고. 이쪽으로. 뭔가 되게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요. 안돼! 운전을 못하잖아 이거.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터맨 배터리 레이스용 모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앞범퍼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리어윙도 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앞타이어 폭풀업, 뒤타이어 폭풀업, 그 다음에 휠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쪽 드랙 폭풀업, 뒤쪽 드랙 폭풀업, 레이스용 차동장치 달아줄게요.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로바 풀업, 뒤쪽 안티로바 풀업, 그 다음에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시면 출력이
900마력에서 1172마력으로 900클릭 보시면은 제럿백 1.2초에다가 최고속도가 442km 제가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시다. 준비하시고. 와 그래픽 진짜 예쁘다. 이거 보시면은 전부 다 타이칸이야? 아 이거 당황스러운데? 어떤 타이칸이 가장 빠른지 볼게요.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과연 1등은 누가 될지. 와 보시면은 제가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이게 튜닝 차이예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화이팅! 제가 드래그 타이어를 꼈다면은 좀 더 빠를 수 있겠지만 여기까지! 아야 좀 더 있어요. 좀만 더 화이팅! 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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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자 4등! 1등은 포르쉐 타이칸! 이번에는 랠리 레이스 해볼게요. 비포장 레이싱! 와 보시면은 전부 다 타이칸!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화이팅! 갑시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지하게 갈거예요. 진지하게 한번 튕겼죠? 이번에는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와 여기가 이렇게 밀리는구나. 나만 그런게 아니라 다 그러네. 물 한번 적시고 왼쪽으로 풀악셀. 자연의 경관이 정말로 보기 좋아요. 브레이크 살짝 밟으면서 오른쪽으로 드리프트 조금만 넣어주고 나이스 잘 왔습니다. 안돼! 안돼! 정글! 정글! 이쪽으로 좀만 더 화이팅!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어우 미끄러워. 됐어. 그렇다면 이제 타이칸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괜찮은데 핸들링이 살짝 밀리긴 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